9호 태풍 종다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입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선 태풍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태풍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호남과 충청,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중간에 열대저압부로 바뀌어서 힘은 좀 빠진다는 예보지만 비바람은 거셀 것 같습니다.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이 태풍이 지나간 곳, 지나가는 곳, 그리고 지나갈 예정인 곳까지 전국 곳곳에 급파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태풍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살 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에게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